이게 11장이에요. 11장은 잘 생각하면은 좀 좋은 장이에요. 자왈 여유 주공지 재지 미오도 사 교차이니면 기여는 부족관야이니라. 여자는 만일 여자야. if 영어의 if 문장이에요. 만일 주공의 재는 재질이야, 재질. 아까 말한 IQ, 지능 이런 거예요. 주공의 그 재주의 아름다움을 가지고서도, 그래서 토가 오도야, 오도. 가지고서도 이렇게. 사 교차인이면, 여기 사자는 가령, 그런 뜻이야. 가령, 만약에 그런 뜻이에요. 가령 교차인이면, 교는 교만하고, 차자는 또 차자지요. 교만하고도 또 이는 인색한 거야. 교만하고도 인색하다면 기여는 그 나머지는 부족관야이니라. 보잘게 없을지니라. 그러면 주공이라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그죠? 주공이라는 이 분은 본명이 아침 단자야. 주공 단이야. 근데 그분이 중국 주나라가 폭군인 은나라 말기 폭정에 시달려서 어떻게 보면 문왕과 무왕을 도와서 주나라를 건립한 분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나서 무왕이 돌아가시고 무왕의 아들인 그 성왕이라는 임금이 6살 때인가 이렇게 임금이 됐어요. 천자가 됐어요. 근데 그 성왕을 도와서 중국의 모든 문물 제도들을 다 만들어낸 분이야. 그로부터 계속 지금까지 거의 중국의 큰 틀에서 그 제도, 문물 제도의 중심축을 만든 분이 주공이야. 그게 그분의 재주와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주공을 성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성인이신 주공 같은 재주를 가지고서도 교만하고 인색하다면 그 나머지는 보잘게 없다 이거야. 그런데 하물며 우리 세계에서는 주공처럼 뛰어나지도 못하면서 교만하고 인색하니까 더 말할 게 없지. 그런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재미는 재주가 아름답다라는 그 재미라는 두 글자는 위 지능 기예지미라. 지능지수라고 하지요. 지능과 기는 기술, 예는 예능. 이해가 되세요? 지는 지혜, 능은 능력, 기는 기술, 예는 예능. 예술, 그렇죠? 예술의 아름다움을 재미라고 했다. 교는 긍과야, 긍과. 긍자도 우리 긍지를 갖는다. 이런 말 쓰지요. 그럴 때 쓰는 긍자인데, 이 긍자가 꼭 좋은 의미로만 쓰이는 글자가 아니라, 때로는 이게 자랑할 긍자거든. 과자도 우리 과대망상할 때 과자지요. 자랑할 과자야. 예, 교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는 손톱만한데 남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만다고? 주먹만 하다고 말하는 게 교만을 떠는 거지? 그렇잖아. 실은 별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는 게 교만이잖아. 그럼 이는 뭔가요? 이는 인색할 인이라겠는데, 이는 앞에 있는 빗자가 더러울 빗자야. 더러워. 참, 우리, 그래서 흔히, 더러운 새끼, 막 하잖아. 사실은, 비루하다, 그렇게 쓰거든. 그리고 색자도, 이게, 색은, 인색할 색자예요. 인색한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이만큼 갖고 있으면, 하나 정도는 쓸 자리에서 써야 되는데, 이걸 못 쓰고 쩔쩔매고 있는 거, 우리 인색하다고 하잖아. 그게 색이에요. 정자왈.
자는 심언 교리인지 불가야라. 이 말씀은 심히 교만하고 인색한 것이 불가함을 말한 거다 이거죠. 교만하고 인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한 거다 이거죠. 개유 주공지 덕즉 아마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석을 개자를 대개라고 대개 개자인데 이런 때는 그냥 아마도 이렇게 들을 것 같아요. 아마도 주공의 덕을 갖추고 있다면 있을 유자 갖추고 있다면 자부 교린이로되 그런 덕을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 교만하고 인색함이 없을 것이지만 것이로되 약 단유 주공지 제의 교린언이면 만일 주공의 재주만을 가지고서 교만하고 인색하게 군다면 역 부족하리라. 또한 좋게 보잘 게 없을 것이다. 이제 그 밑에 우왈한 그 자리를 잘 읽으셔야 돼요. 우왈 교는 기영이요 이는 기겸이라. 그 개념을 꼭 좀 알아두세요. 교만하다는 것은 그 기운이 꽉 찬 거야. 가득 찬 거야. 반대로 이는 그 기운이 이 겸자는 차지 못할 겸자야. 뜻에 맞지 않을 겸. 즉 부족한 거야. 이게 평균을 이렇게 지탱하면 되는데 교만이 교라는 것은 너무 부풀려져서 꽉 채워진 거고 이 인이라는 것은 이 평균에서 너무 부족해서 비어 있는 거야. 이 두 가지가 다 흠집이 있는 거야. 우는 위 교리니 우는 이게 주자가 당신의 견해를 표현할 때 쓴다 했죠? 우는 이르되 교리니 수유 영겸지수나 교만하고 인색함이 비록 가득 차고 부족함의 다른 바는 있지만 다를 숫자 또 나왔죠? 다른 것은 있지만 연이나 그러나 기세 그 형세가 상인하니 항상 서로 자꾸 이게 이날 연자니까 자꾸 서로 연계가 돼. 그거에 꼬리를 무는 거야. 교만한 사람의 교만의 끝에는 인색하고 인색의 끝에는 교만한 거야. 즉 하나도 없던 사람이 꽉 채워지면 조금 채워지면 교만을 떨고 교만하다 보면은 자신이 텅 비니까 또 인색해지고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문단 말이지. 그게 상인이야. 서로 원인이 되니 개 교자는 인지지업이요. 대개 교만이라는 것은 교만할 교자는 인지지업 인색한 것에 나무로 말하면 가지와 잎사귀에 해당되고 교지 인자는 교지 본근고로 그 인색함은 교만한 것의 근본과 뿌리가 된단 말이지. 이런 말을 꼭 알아들만 하잖아요. 그래서 고로 상험지 천하지인 하면 상자는 일찍 상자야. 일찍이 험지 험자는 징험한다 경험한다 경험할 험자지요. 천하지인으로 증험을 해보면 실험을 해보면 그래도 되겠네요. 실험할 험자도 되고 미유 교이 불이나고 미유는 어떻게 합니까 해석을 있지 않다 이렇게 되지요. 아직까지 있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교만하면서 인색하지 않고 인색하면서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 없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인색한 사람은 조금 뭐가 생기면 교만을 떨고 교만한 사람은 또 조금 있으면 인색해지고 서로 나무 뿌리와 나무 줄기와 같단 말이지. 뗄래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이거지. 한번 읽어볼게요.
제왈여유 주공지 제지 미우도 사교차이니면 기여는 부족한야이니라. 재미는 위치는 기예지미라. 교는 근과요, 이는 비색야람. 청자왈차는 심언 교인지에 불가야람. 개유추공지 덕즉 자무교린이루되 약탄유추공지 제이 교인원이면 역부족하느니라. 우왈교는 기영이요 이는 기겸이라. 우는 위교리니 수유 영겸지수남. 연이나 기세 상상인하님. 개교자는 인지지엽이요 인자는 교지 본근고로 상험지 천하지인하면 미우 교이 불인하고 이니 불교자야니라.